기대해 강만호. 당신 목숨줄을 쥐고 있던 녹음기가 내 손에 들어왔어. 이제 곧 당신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게 될 테니까. 어떻게 너 혼자 들어와? 애비는 어쩌고? 무슨 일 없었지? 있었죠. 아주 큰일이요. 지금 그 사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들어가 있어요. 아, 이 일 어째! 이번 일은 간단하게 조사로 끝날지 모르지만 똑똑히 알아두세요. 다음번엔 살인죄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. 한 번만 더 그 아이들 괴롭히면 그땐 어머님도 아들하고 똑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아니, 내가 뭘 어쨌다고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? 범죄행위 알면서 덮어준 죄도 결코 가볍진 않을 거예요. 그만 나가주시죠.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와. 내가 여기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 바쁜데 뭘 이렇게까지 해. 나갈 줄 알았지?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 팍팍 넣어줘. 손발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네. 오해상, 너도 최종심에 오른 거야? 당연한 걸 왜 물어? 근데 난 이번에 자진 사퇴하려고. 너 같은 애가 최종심에 올랐다니 시시하기도 하고. 여기서 금사월을 이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? 그래? 아싸, 경쟁자 하나 떨어져 나갔네. 뭐? 길게 말 섞을 거 뭐 있어. 괜히 자신 없으니까 사퇴한 거겠지. 엄한데 에너지 쏟지 말고 가자. 저것들이. 안녕하셨어요, 어르신.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